안녕하세요. 용화오또 용화입니다. 오늘 또 속았습니다. 원래 비 소식이 있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애초에 계곡이 있는 캠핑장으로 예약을 해가지고 갈걸. 후회스럽습니다. 원래 지금 이 시간에도 왔어야 했는데 막상 도착하니까는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집니다. 와.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어디다가 사용할 일이 있어서 덜어냈습니다. 아, 오랜만에 오토 캠핑 모드로 왔는데 야전 침대 정말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. 이거 언제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. 특히 그리고 이 의자 2년 이상을 아마 안 쓴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간단합니다. 저 혼자 있어가지고. 오, 여기 이거 수도가가 있네. 돼지 목살 두껍게 썰어 갖고 왔어요. 많이 녹기는 했는데 물 비빔면 느낌으로 파리바게트 성냥을 가져왔어요. 남는 게 있어갖고.
이거 오일랜턴 심지가 다 나갔네요. 아, 치워버려야지. 아, 뜨거. 오우. 이게 목살을 김에다 싸먹으면 맛있더라고요. 그냥 간단하게만 가져오느냐고 이렇게만 먹습니다 오늘은. 이 자식들이 엄청 들어왔어요. 이 수박을 저는 올해에 들어서 처음 먹어봅니다. 와, 맛있겠다. 코베아 모기장인데요. 이것도 2년이 훨씬 넘게 사용을 안 했습니다. 진짜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어요. 고체 연료를 가져왔어요. 짬 처리하려고 가져온 건데 고체 연료 새 제품을 구매를 하고 나서 뜯은 다음에 그동안 방치를 했더니 쪼그라들더라고요. 중국산은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그랬고, 근데 일본산 제품은 그나마 이게 덜 쪼그라들더라고요. 카엔 고체 연료. 요 중국산은 반응이 없네요. 안 탑니다, 안 타. 이걸 안 뿌렸네. 파마산 치즈가루.